안녕하세요. 갈릴리 호숫가에 와 있습니다. 이 지역은 타이비리아, 디베리아 호숫가이고요. 게네사렛이라고 해서 하프 모양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이 갈릴리입니다. 이 가로와 세로를 질러서 주로 이제 위에서 아래가 더 길지요.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면 주님께서 가장 많이 사역하였던 가버나움이라는 곳도 나오게 됩니다. 그 유명한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기도 하였고요. 또 풍랑 가운데 또 이렇게 물에서 또 물을 걷는 역사가 있었던 그러한 곳, 또 많은 역사의 성경의 배경이 된 그러한 곳에 와 있습니다. 여러분, 디베리아 호숫가 갈릴리로 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